이렇게 막 얘기 되나? 맞죠 뭐. 예. 자, 치고요. 아니에요. 이게 뭘 편집이야.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지금. 자, 프로젝트 한 4개, 5개 날아가서, 한 5개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어디에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 이렇습니다. 자, 다시 올게요. 왜 대학 얘기할 땐 조용하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관심이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건 19세기로 들어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국민국가형 대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름만 들었습니다. 19세기 때 피테라는 칸트랑 헤겔 나오기 전에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뭐 책이라기보다는 연설문이었죠. 막 연설하면서 우리 독일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된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훔볼트 같은 사람이 독일의 대학 운동을 하면서 독일의 대학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계몽주의, 뭐 이성, 합리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유럽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신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뒤떨어진 독일 지역에서는 열받는 거죠. 야, 우리 독일은 뭘 내놓지? 가만히 떨어져 보니까 독일이 다른 건 몰라도 문화예술 쪽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괴테와 베토벤인 거죠. 여기서 갑자기 오스트리아가 왜 나오냐? 여기서 말하는 독일이라는 것은 국가 독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게르만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동방,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동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방, 우리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동유럽, 중부유럽 쪽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문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낭만주의 사조로 나옵니다. 저쪽 영국과 프랑스에서 계몽과 이성과 합리성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면 독일 사람들은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낭만과 문화와 민족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유의 어떤 문화, 고유의 전통, 고유의 문학과 예술, 고유의 어떤 민족성 뭐 이런 이야기들만 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대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독일 대학의 이론적 기초는 칸트가 놓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상급학부와 하급학부가 있는데 상급학부는 사회적 유용성을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즉 쓸모 있는 기술을 최고로 친다는 거죠. 즉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대를 가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예과를 비교로 된 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급학부는 의과잖아요. 의과라는 얘기 뭐예요? 수술 기술, 뭐 상담 기술, 전문적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근데 하급학부의 역할은 뭐냐? 하급학부의 역할은 칸트가 보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성의 자유를 으뜸으로 친다는 거예요. 즉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에 배우는 건 정말 자유롭게 어떤 것에 국한되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사유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상급학부로 들어가면 국가가 요구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칸트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 속에 대학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국민국가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대학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런 이상적인 학문, 비판의식, 생각하는 방법, 세상에 대한 불만, 비판 이거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3, 4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되면 결국은 우리한테 돈 대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국민국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잘 나가야 되니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필요한 인재들인 거죠. 공학도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상급학부에서 전문적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대학이 이것이 숙명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 그래서 대학은 소위 말하는 이 이성의 자유와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의 영원한 갈등 공간이다 라고 칸트가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칸트가 이런 이론을 제안했더라면 훔볼트가 지향했었던 대학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전수해야만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진보시키는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고정하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가르치는 것은 그 가르침의 결과로 더 나은 상상, 더 나은 진보적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방법으로서의 지식으로 이 교육방법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훔볼트의 교육개혁이라든지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대학의 개혁은 그다지 쉽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의 이상은 이렇게 높았지만 들어온 애들은 출세하려고 들어온 애들이고요. 국가는
말 그대로 상급 지식, 사회에 유용한 지식만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뜻대로 잘 기억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한 대학의 교수진과 대학의 운영진들이 이런 어떤 이상주의에 가득 찼기 때문에 대학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능과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의 바탕 속에서 이제 사회를 변혁하거나 더 나은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인재들이 또 배출이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대학원은 언제 나왔어요? 대학원은 미국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원이라 시스템 자체를 최초로 만든 건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고요. 근데 이제 박사 학위자죠. 박사 학위자를 최초로 배출한 건 1861년 예일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최초로 학석박, 그러니까 완전히 최첨단 고도의 인재를 길러낸 거죠. 박사 학위를 먼저 수여했고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들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다가 1876년에 대니얼 길먼이라는 사람이 예일 대학 출신으로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고도의 연구형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을 만들게 되죠. 제가 왜 지금 1876년을 강조하냐? 1876년이 강화도 조약을 맺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 때 미국은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류 교수, 인류 학생을 모아놓고 거기서 어떤 그런 교양미 넘치는 신사가 아니라 연구자를 길러내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연구자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연구 환경과 급여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를 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가에서 R&D 예산을 많이 깎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역사 전공하는 사람은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역사를 연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인문 계열이라든지 순수학문 계열에 대한 투자는 잘 안 하죠. 왜냐면 이게 당장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국가를 살찌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예 이제 국가가 특정 산업을 설정하고 그 외 기초과학 분야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원의 원래 원칙조차도 이제 좀 파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거쳐서 대학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양의 것을 많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어찌됐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민주주의 없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제국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상의 자유라든지 정신의 자유 같은 게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교토대학입니다. 도쿄대학이 철저하게 제국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많이 헌신했더라면 교토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기로 유명하고 교수들이 공부 안 시키기로 유명하고 뭐 이런 대학으로서의 어떤 기풍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교토대학의 의사들이다. 교토의대를 나온 사람들. 제일 처음에 졸업하고 나면 그렇게 의사 기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압도적으로 교토 대학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를 이 그 선교사들이나 민족운동가들이 세웠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떤 그런 민족을 위한다라는 구국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은 4.19혁명 때부터 유혈항쟁 때까지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독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그 지금 나오는 거니까 성균관대를 나왔거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6.25 계열의 민족운동가였었던 심산 김창수 선생이 세운 대학입니다. 학교에 오면 심산상이 있고 학교에 심산연구회 같은 거 뭐 있었어요. 있지만 지금 성균관대학 가는 학생들이 우리는 심산 김창수과 같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삼성이 저희 학교를 인수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대학을 들어왔을 때 대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르고 세상과 싸우고 데모를 하고 함께 뭐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이런 문화는 제가 이미 대학교 2, 3학년 때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대학이라는 것은 유럽의 대학에 비해서 그 전통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 자체 부정할 수 없고 근데 그나마 있는 것도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야기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의 대학이라는 것은 모두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모두가 대학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대학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방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책 집행자이고 교육개혁의 어떤 이상과 비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단일한 위계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내려앉히는 구조로서의 교육 구조가 합의 있냐.
유럽에서 발전된 대학 역사의 50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은 비위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학은 혁신해 왔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그 교육 공동체의 수장과 리더로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론과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을 기준으로 보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불꽃이냐,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대학을 왜 가느냐? 대학을 왜 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첫째 기분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취직이 잘 된다? 세 번째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나라는 없거든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도 대학을 갈 기대가 없는 거고, 대학을 보내는 부모들도 대학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고,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나 기업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간다. 대학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고. 얘기가 너무 우울해졌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정리해볼 수 있네, 저렇게도 정리해볼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역사 공부로서 오늘 대학 역사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